안녕하세요. 아테조아 채널의 다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김호중님이 부르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김호중님이 부르신 곡이 1절만 나와 있어서 1절만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롭다, 걱정, 상심 이런 때 수어는 손을 살짝 오므려 주시고 가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표정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걱정. 괴로울 때, 뭐뭐 할 때 이런 때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만 왼손 바닥에 붙여주시고 다른 손은 그대로 붙이셨다가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뭐뭐 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일단 주님이라고 한 때의 수어는 지와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와 지읒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와로 지읒입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만 접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주라고 한 때의 수어가 돼요. 이 상태에서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살짝 올려주시면 주라고 한 뜻의 수어에 받쳐주시면 좀 더 존경의 의미로 주님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주님의 얼굴, 얼굴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얼굴을 동그랗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얼굴 보라.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눈앞에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한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의 하시고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이라고 할 때 수어는 왼손은 주먹 쥐시고 다른 손을 펴서 이 주먹 위를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사랑.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기서는 그냥 보다라고 한테 수어를 해줬어요.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이라고 한테 수어는 왼손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엄지하고 다른 손도 이렇게 벌려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지구본을 내가 만진다 생각하시고 둥글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세상. 세상에서 시달리다, 고생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 살짝 벌려주시고 머리 있는 쪽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표정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달린 친구들아, 친구라고 한 뜻의 수어가 있긴 한데 친구보다는 여러분 혹은 너희들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손바닥을 밖으로 한 이 상태에서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시면 너 혹은 당신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약간 복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은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라고 하는 뜻에서는 검지로 관자들을 한번 찍어주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붙이신 이 상태에서 위인 손을 밖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평화 혹은 시원하다 이런 뜻에 수어도 돼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일단 보다라고 한 뜻의 형태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검지하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보는 형태도 있는데요. 눈을 들어 이 표현에서는 시선을 위로, 이 손끝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표현해줬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아까 너라고 한 뜻의 수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너, 너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 괴로움, 걱정, 염려 같은 수어입니다.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누구누구에게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그 대상을 가리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께 맡겨라. 맡기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일단
이 어깨 있는 부분을 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책임 혹은 부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 하시고 나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어가 맡기다라고 하는 수어가 됩니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슬프다라고 한 대수어는 엄지랑 검지랑 붙여주시고 한쪽 눈에 눈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걱정, 괴롭다라고 한 대수어 해주시면 돼요. 눈물과 걱정 소합해서 슬프다라고 한 대수어가 돼요. 슬플 때에 주 예수. 예수라고 한 대수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손 중지로는 왼손 바닥 찍어주시고 왼손 중지로는 오른손 바닥 찍어주시고 엄지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수. 주 예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안식, 편안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가슴 위아래로 이렇게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 안식 줄이라. 아까 너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수 형태로 주다라고 한 뜻의 수어인데 약간 복수 형태로 줄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약속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해줬어요. 줄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괴로울 때 수어인데 생각 없애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래에서 한쪽 눈에 눈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아까 걱정 수어 해주시면 돼요. 슬프고 아니죠.